오케이 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썼음 앞쪽과 뒤쪽과 기어박스 그 다음에 센터 기어박스까지 다 있는데요. 자, 이 가드를 벗겨야지만이 이게 모터가 들어가요. 너무 커서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센터 기어박스를 벗긴 상태니까요. 요거를 바로 5687 1100kV 짜리를 하고요. 1100kV에 대한 대응되는 변속기는 200A. 그리고 서버를 잡아두려면 55kg. 요 세 개가 콤보예요. 하나, 둘, 셋. 완전 콤보죠. 사이즈 두 개 있습니다. 여기 498, 49 사이즈가 있고요. 이게 56 사이즈 있거든요. 56 마운트를 여기다 낄 거예요. 껴가지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작업만 해도 벌써 한 3시간 넘게, 4시간 정도 걸렸어요. 요거 작업하는 데만.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렇죠. 거의 뭐 1시간 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거의 한 4시간 정도 걸렸던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뭐 나머지 작업은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하고 바디를 적으시겠어요. 바디까지. 자, 이거 바디. 바디까지 LED까지 작업해 주겠으니까요. 바디에서 LED 작업까지 해서 멋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1분 영상이었습니다. 자, 클라톤 8S EXB 제품입니다. EXB 오킹.